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반가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해당 여파 그대로 느껴갈 수 있을까요? 오인의 투자 전략입니다. SK증권 이천지점 서용원 차장은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산운용 종합금융본부 윤정식 상무도 상승 전망하고 있고요. 바울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도 상승입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은 보합권, 그리고 대한투자그룹 현상철 본부장도 오늘 우리 증시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관련주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차장의 관심주 오늘 시노펙스 제시해줬고요. 윤정식 상무는 CJ제일제당, 이서공 차장은 한전기술, 그리고 이호석 차장은 PJ메탈, 마지막으로 현상철 본부장은 코리아 FT 관심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두 분의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서용원 차장님, 그리고 윤정식 상무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서 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상승 전망하시고 계신데 어떤 포인트 확인을 해볼까요? 네, 사실상 최근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었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에 대한 중동 분쟁의 원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시장이 좀 급격하게 좀 하락했던 이유는 지난 금요일 옵션 만기일에 좀 영향도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면서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 섹터들의 반등이 이어졌다라는 점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지난 만기일 날 한 3조 달러 정도의 주식 관련해서 옵션이 좀 미결제가 좀 이게 정리가 됐다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좀 수급에 대한 부분들의 우려감들은 좀 해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은 이란과 이스라엘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완화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작용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좀 더 이제 극화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유입되면서 좀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면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어서 실적에 상당히 좀 냉온탕이 갈리는 이런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반도체 섹터의 상승에 힘입어 좀 더 반등세가 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상방 모멘텀을 만들기 위한 흐름들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어느 정도 좀 안정권을 좀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실적과 더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의 포트가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전망하면서 종목 장세를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이어질 종목 장세 함께 대비를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윤정식 상무님의 투자 포인트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국내 증시 상승 전망하셨는데 어떤 포인트 체크해볼까요? 네, 우선은 다행스럽게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죠. 그런데 미국 증시의 분위기가 좋았던 이유가 확실하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떨어졌었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비교적 좀 완화되는 거 같으니까 사실 좀 상승을 했는데요. 이 상승이 추세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어지기는 만만치는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이 하락이 멈췄다는 데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나 시장이 추세적으로 반등해서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기에는 확인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추세적인 상승을 가로막는 요인들은 여전히 이 장애물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은 좀 힘들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반도체가 다시 반등을 했죠. 반도체가 반등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올라간 이유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실적이 그래도 잘 나오고 있거든요. 이 실적 시즌이다라는 점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추세적인 반등이 일어나기 쉽지 않고 유동성도 많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종목별로 차별화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심화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들은 하락을 하더라도 빨리 반등할 거고요. 하락을 하더라도 좀 덜 빠질 겁니다. 그래서 실적에 상당히 많은 포커스를 맞춰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게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확인하면서 종목 장세 계속 이어가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이어서 관심주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용원 차장님, 오늘 관심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시노펙스 좀 관심 있게 좀 보고 있고요. 뭐 FPCB 쪽의 사업과 멤브레인 필터 쪽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진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FPCB 모듈 쪽에 대한 베트남 공장의 좀 결손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최근에 이제 스마트 FPCB 대형 모듈에 대한 부분들의 공장 준공이 좀 이루어지면서 투자가 좀 확대가 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헬스케어 사업 쪽에 대한 부분들도 좀 노려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필터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에 좀 정수장에서 뭐 유충이 발견됐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날씨가 좀 따뜻해지다 보니까 이러한 또 수도 처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매년 발생하는 이슈로서 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좀 상승세도 좀 노려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현재 가격적 메리트를 봤을 때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시장이 좀 박스권에 갇힌 상태에서 좀 이러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노펙스 먼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윤정식 상무님 관심주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CJ제일제당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실적에 포커스를 좀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CJ제일제당이 최근에 한 30만 원 좀 아래였다가 34만 원, 4만 7천 원. 까지 좀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적이 상당히 좀 좋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 좀 올라간 이유도 실적인데요.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이유도 좀 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는 국내부터 좀 살펴보면 온라인 채널 경로가 상당히 좀 많아졌죠. 국내에서 온라인으로 식품을 구입할 때 구입할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매출액도 좀 올라갔고 수익성도 정상화가 된다라는 점. 온라인 채널이 단일화되어 있으면 수익성이 상당히 좀 떨어지게 되는데 다양화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해외 쪽 본다라면 미주 부분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유럽과 호주도 성장률 30%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견조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새 식품을 본다라면 식품은 원료가 얼마나 싸게 들어오는지 제품을 얼마나 비싸게 파는지 이 부분이 수익성을 좌우하는데 곡물 투입 단가가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래서 원가율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CJ제일제당 라이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라이신 매출 비중이 축소가 되면서 고수익성 중심으로만 선택과 집중을 이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라이신도 안정적으로 되어 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잘 안 되는 쪽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잘 되는 쪽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이오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향후에도 2분기에도 이 실적은 잘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실적 기대감과 함께 CJ제일제당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과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